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귀마디 귀마네요. 이제 귀마 쫓아 끌려는 게 항상 정수가 됩니다. 찾기란 열매는 항상 찾기를 먼저 여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가 진마가 진출합니다. 저는 정형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 포진 명포로 놓으면 되고요. 상대방이 찾기를 안 여네요. 이럴 때는 찾기를 먼저 열어버리면 됩니다. 양찾기를 다 확보해버리면은 상대가 오히려 답답한 국면이죠. 제 마화상이 진출하면 변으로 쪼를 쓸어서 합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합쪼를 해가지고 이쪽이 응수가 되거든요. 상으로 먹었으니까 먹고 나가면 되고요. 이쪽이 지금 약한 부분은 이쪽이죠, 그죠? 이쪽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차가 진출해가지고 공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돌아서 양차 합세를 갈 수가 있죠. 양차 합세 가면 이 쪼리 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차 합세 한번 달려가 볼까요? 마로 막을 수는 있겠네요, 마로. 마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 조를 잡아줄 수 있네요, 마가. 그죠? 우리 하나 희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짜가 되는 거죠. 이쪽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쪼를 하나 잡고 후수인데도 아주 기분 좋게 둘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귀마까지 놓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비하면서 두면 됩니다. 이제는 뭐공 내리고 사 잡고 수비하는 거죠. 아, 이거는 상으로 이 쪼를 취하고요. 쪼를 취하고 이쪽 라인에 붙겠다는 거거든요. 상으로 먹으면은 여기를 붙겠다. 뭐 장을 치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이럴 때는 궁을 트시면 됩니다. 궁을. 귀마 쪽으로 항상 안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귀마가 수비의 핵심이죠. 귀마는 귀마가 수비의 핵심입니다. 먹으면 되고요. 장치면은 사놓고요. 장을 칠 겁니다. 장을 치겠죠. 살을 넣고요. 이렇게 끼울 수가 있죠. 마라 상이라 달라고 끼울 수가 있는데 포를 넘기면요. 양포가 마랑 상이랑 잡아주는 거죠. 근데 포가 단순하게 이또 살을 칠 수가 있습니다. 살을 치면요. 중앙에 병을 열면서 차를 먼저 걸게 됩니다. 차를 먼저 걸었죠. 차가 걸렸으니까 뭐 이탈하겠죠. 상을 먹으면요. 마로 이 포를 취하면요. 이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이차 그냥 죽었죠. 이 차가 어디 갑니까? 이거. 이 차. 이렇게 되면은 뭐둘게 없죠. 더 이상. 이 차로 마음먹고 죽어버렸는데. 제가 뭐 형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뭐 사들 넣고요. 양포 분할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달러가 한번 가볼까요? 마달러가 가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이탈하면 상으로 2조 치는 거죠, 뭐. 네,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